비싼 공짜. 저 아버님, 어르신, 고기 아직 많아요. 천천히 많이 잡으세요. 예예예, 그만 내오고 어머니 얼른 먹어. 좀 몰래 읍내 식당에 가지 말고. 아이 참 아버지도. 아 제발 좀 고자질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아이고 어르신. 아니 유모라 오셨어요? 너도 쇠개기 많이 먹었어? 어, 많이 먹었어요. 이제 손님 오셨으니까 나가봐. 아 예. 아이고 누가 이기나 서로 나눠 먹는 거야 약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녀회가 이기니까 기분은 조금은. 에이 참. 아 거기서 그냥 뭐가 계속 나올 줄 누가 알았어 그래. 아, 글쎄 말이야. 아니 근데 이 기사. 오늘 마을버스 운행 안 해요? 저 오늘 오후 운행은요 읍내치고 용감했다 맡겼죠. 오늘 같은 날 저도 한나절쯤은 함께 즐기고 노래도 하고. 잘했다 잘했어. 아니, 무슨 마을에 가는 데마다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한대. 이봐요 말 좀 물읍시다. 아 이거 그래도 남의 마을을 그렇게 험담을 하면 안 되죠. 빌어먹을 마을이라뇨. 뭐? 당신이 뭘 하겠어? 궁금하신 게 뭔데요? 제 친구인데. 여기 과수원 댁이 어디요? 제 얘기를 누군 다 망해가는데 여긴 잔치를 벌렸구만. 아저씨 누구세요? 아니 당신 말이야. 당신 여기는 어떻게 왔어? 몰라서 물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 지금 폐업 일보 직전이요. 그런 젠장. 그걸 왜 여기 와서 따죠? 일전에 왔을 때 손님 많은 데서 되지 않는 소리 해갖고 우리 식당 집 안 좋은 소문이 쫙 퍼졌다고요. 에? 손님 발끝기지 지금 며칠째인 줄 아시오? 나 이대로 못 나가. 당신들한테 피해 보상 받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내가. 아니 이런 빌어먹을 저 못쓸 놈을 누가 집에 들여서 당장 쫓아버려. 이 나쁜 놈. 어르신도 아주 잘 만났습니다. 어르신한테도 피해 보상 청구할 겁니다. 예. 아니 식당에서 내쫓은 분이 누구신데요? 아니 정말로 피해 입은 쪽은 우리예요, 우리. 소문 퍼뜨려? 누가 소문 퍼뜨려? 당신 말에 그때 장사하면 손님 끊긴 건 당연한 거야. 그래. 나도 얘기 들었는데 당신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비싼 황금 같은 소고기 저울 지르래도 제대로 해서 먹게 해야지. 그래. 아이고 양심에 털나지 않은 이상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사업자득이야. 당신 그때로 장사하면 망한 건 아주 시간 문제야. 손이 끊겨요. 없어서 문 닫아 임마. 아니 이 사람도 정말 좋소. 어디 두고 봅시다. 에? 특히 당신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예. 뭘 두고 봐. 두 분은 지금 봐. 까먹었어 정말 자식이. 아니 이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신다지. 응? 하루쯤 기분 내실 때도 있고, 아, 그렇잖아요. 아이고, 하여간 남자들이 이게 문제야. 무슨 날만 되면 밤까지 술을 마시고 자기들끼리만 기분을 낸다니까. 우리도 같이 끼워주면 안 되나? 아니, 어머니, 그럼 그 우리끼리 맥주 한 잔씩 어떠세요? 예? 아이고야, 됐다. 우리 셋이서 무슨 기분으로 술을 마시니? 아, 됐어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답니까? 아, 형님,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아, 지발로 같이 지어 무슨 할 말이 있어야지. 이게 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소고기 값 때문이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요. 네, 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잘못이 있다면요. 그 소고기 값이 비싸다는 게 그게 잘못이죠. 쌀값도 좀 이제 그렇게, 어? 그 막 금값처럼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게. 야, 이거 맥주 맛이 오줌 잔수사네. 화장실 밖에 있다고. 네, 그 골목 옆에 있고. 나가보자. 쌀이 금값이면은 우리 국민들은 전부 손가락 빨고 살란 말이야? 아유 아저씨 말씀은 모두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이고! 아이고 여기 계시네. 어이 혜민이 형 소리 아니야? 아저씨! 아저씨 왜 이러세요? 아저씨 어떻게 된 일이야? 사장님 넘어지셨어요? 요즘 저 밤길에 길어라 그게 미끄러져요. 아이고 참 아저씨 조심하시지 않고요. 아니 그 여기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저 얼굴 다친 게 아니야? 아이고 이게 뭐야? 아니 이 비오마리아. 아니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아니서 이빨 나가지 않았어? 나의 숨쉬까네 이놈들은 나 다겠다고요. 넘어지게 아니래요?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아저씨 어떤 놈들이에요? 어떤 놈들이요? 야 어떤 놈들 내가 어떻게 아니 인마? 이빨 이 나가. 잠시만.
내가 정말 못 살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쳤겠어요? 당신이 술김에 또 무슨 시비를 걸었겠죠? 아니래도 그러네. 저 화장실 가다 모퉁이를 딱 도는데 어느 놈 부딪혔는데 이제 갑자기 주먹을 날리잖아. 아이고 참 보기 좋네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니 술을 마시려면 조용히 마실 것이지 싸움은 왜 해요? 아 거참 싸운 게 아니라도 일방적으로 당했다니까 그 망할 놈 자식한테. 예?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랬는지 안단 말이에요? 누군 누구야? 척하면 척이지 이 자식. 조수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특히 당신 말이오.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생사람을 잡아도 이분수지 폭행이라니요. 이분수 여기서 계속 이게 시간 끌 거 없이 경찰서로 갑시다. 가서 해결하자고. 당신 어? 정말 이게 몹쓸 인간이구만. 이봐 이런 사람이니까 합의도 필요 없어. 아이고 사람 미치고 진짜 환장하겠네. 어? 장사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모함까지 하는 거요? 여보 이거 사람 시켜서 나 이 모양 만든 거 아니야? 이빨이 몇 개 흔들리는지 몰라. 발 빼버리지 마 임마. 조수 갑시다. 경찰서 가서 아무 증거 없으면은 그땐 당신 허위사실 날조에다가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고발할 거요. 알겠소? 나야말로 당장 경찰서 가서 당신 고발할 거야. 이봐 태민이 이렇게 아니라 아저씨한테 이제 좀 그런 거라니까. 아유 진짜 아우. 야나 넌 참견만 가만히 있어. 그래요 마음대로 해봐요. 누가 누나다 깜짝아. 아, 나 태민이 제발 진정하고 더 좀 생각해보자고. 어? 아니 생각을 뭘 생각해. 그 자식 아니면 감히 누가 나한테 폭력을 휘두르겠어. 아 저리 비켜. 이 친구야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그러다 자네가 반대로 고발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네. 아니, 고발 난다고 경찰에 조사하면 흑백이 가려지겠지. 나 아이고 제발 벌 직접 건드리지 말라니까. 명예훼손이다 협박 공갈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겨. 아이고 이 식당이란 말이죠? 응. 오긴 왔는데 앞으로 어쩌려고? 어쩌긴요 그냥 작전대로 하는 거죠. 감히 우리 아버님을 때려요? 어디 한번 두고 봐줘. 해봐 세대. 그런데 말이야 저... 아이고. 뭐? 아, 또 뭐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색깔은 마음에 드는데요. 어쩐지 육질이 안 좋아 보여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안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몇 번째예요? 아이고 정말 이 식당 안 되겠네. 아 먹을 만한 고기를 주고 먹으란 소리를 해야죠. 그래 이렇게 시커먼 등심이 어디 있어요 그래. 저 그리고 잠깐만요. 아이고 그건 몇 그램이요? 150g 맞아? 아니 이거 130g도 안 돼. 이거 126g밖에 안 되네. 아까 저거는 135g이었죠 저거? 응. 어디? 찍어 눌렀어? 저장. 그렇지. 아 이거 정말 보자니까 다시 한번 더. 왜요? 한 대 때리고 싶죠? 뭐요? 아유 그런데 상대가 여자인데다가 몸도 무거워 보이니까 손만 근질근질하죠. 이 집은 고기보다 사장을 바꿔야 되겠네. 아저씨 저희가 저울로 다 재봤어요. 아저씨 이렇게 사기를 치시면 안 되죠. 아저씨